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경제에 이어서 지방재정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그 억지로 지출을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지방에 줄 돈 23조 원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죠? 지방에 줄 돈을 정부가 줄이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뭐 내국세가 줄면은 자동으로 법에 예, 예. 자동연동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겠다 뭐 말이 셀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자 그렇습니다. 저 부총리님 행안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뭐 지방자치단체에 절차까지는 예. 9월 18일 날입니다. 예, 9월 18일이고 세수 부족 예측이 올 초부터 제기됐는데 지방정부가 대비하도록 행안부하고 미리 논의 좀 하셨나요? 뭐 이 세수 상황 그리고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예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총리께서 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부족 재원이 경북도 같은 경우 3천억, 뭐 전남, 전북, 강원도는 한 2천억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교부세 삭감에다가 지방세 부족 분까지 합치면 그 결손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아시죠? 네. 전국의 지자체 46곳은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쳐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 기금과 잉여금을 통해서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초지자체 243개 중에 안정화 기금이 없는 곳이 19곳, 그다음에 3개 잉여금이 없는 곳이 38곳입니다. 행안부가 지난달 21일 날 발표한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보면 표 없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괄 지방채 발행도 허용하겠다. 즉 뭐냐면 빚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방정부한테 비상국간 털고 또 부족하면 빚내서라도 살아남아라, 각자 도생해라 뭐 이런 뜻 같거든요. 근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표만 관리해요. 제가 볼 때는 이 현 정부가 분식회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분식이란 말씀은 과하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방도 국가 세수가 문제가 된다면 지방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오는 교부금, 교부세가 줄겠구나. 이건 뭐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담당자들도 그 뜻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그것이 평소에 흑자일 때 사실은 비축해놓는 돈을 바로 이럴 때 쓰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 여러 가지 통상적인 또 불용 이런 것들이 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지방재정협력 단위 행안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지금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조치를 네. 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이 행안부 입장입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네. 모쪼록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애시당초부터 지출을 뭐 이렇게 억지로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이 돼 이건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강제조항은 아닌데 세수결손 반영 시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올해 반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예. 이게 기재부의 의지인지 아니면 행안부 의지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내국세 감소분을 보면 차차 연도까지니까 올해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는 차차 연도면 2025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재정 여건을 좀 고려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데는 도와주야죠. 예,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다 협의하면서 실제 필요한 집행에 문제가 없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 집행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을 파악하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